이 정재 형님 요새 몸값 비쌀 텐데. 어, 진짜 존나 맛있다. 자, 오늘 준비한 라면. 더 미식 장인라면. 오징어 게임으로 핫한 이정재 형님이 광고하고 있고,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무려 이 한 팩에 8,800원, 4개 들었거든요. 한 봉지에 2,200원이라는 소리죠. 포장지가 확실히 뭔가 좀 고급스럽기는 해요. 뭔가 좀 질감도 다르고, 이렇게 하얀 국물의 담백한 맛과 빨간 얼큰한 맛, 이런 구성이고, 이런 즉석밥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세 팩에 6,900원, 이런 사각팩인데 그럼 한 개 이거 2,300원이라는 소리죠. 아, 뭐 밥도 비싸고 라면도 비싸고 다 비싸다. 바로 한번 까봅시다. 일단 면은 동그란 면, 겉면이고요. 면이 뭔가 겉이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나는데? 스프는 이렇게 들었고, 건더기는 뭐 목이버섯, 당근, 파, 고추 이렇게 들었나봐요. 그리고 스프는 액상이고 뭐 20시간 동안 진짜 재료로 끓였대요. 자, 건더기가 확실히 조금 실하게 들은 느낌이 있어요. 얼큰한 맛에는 이렇게 버섯이랑 요 마늘 후레이크, 담백한 맛에는 요 고기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느낌. 오, 스프는 약간 고농축 액기스 그런 느낌이네요. 얼큰한 맛은 확실히 진하다. 무슨 고추장같이 생겼네. 엄청 진한 소고기 다시다 액기스 먹는 느낌. 와, 이거는 소고기 볶음 고추장 먹는 느낌. 약간 육개장틱한 그런 맛이 나네요. 바로 끓여봅시다. 아, 일단 라면이 생긴 거는 엄청 고급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건더기도 든실하고. 아, 뜨거시. 비주얼은 딱 봤을 때 맛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 바로 국물부터. 일단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후추향, 그리고 그 소고기 묵국과 설렁탕을 약간 반반 섞어둔 그런 느낌. 약간 그 꼬꼬면이나 나가사키 짬뽕인데 소고기 맛이나 그리고 후추향이 강한 그런 느낌이네요. 빨간 거. 이거는 얼마 전에 먹었던 그 글라이드에서 나온 칼칼라면 있죠? 그거랑 맛이 비슷한데? 육개장 베이스에 소고기향 나는 얼큰한 그런 라면. 딱 느낌이 약간 그 순우추 라면 먹을 때 그런 느낌 살짝 납니다. 면발 괜찮고요. 겉면 특유의 살짝 그런 쫄깃쫄깃한 느낌. 이것도 맛이 약간 인스턴트, 그 특유의 싸구려 인스턴트 감성 느낌을 조금 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라면 자체로 봤을 때 이게 맛있냐? 맛있냐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비싼 라면들은 딱 먹었을 때 씨, 존나 맛있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솔직히 조금 건강한 라면 느낌? 나쁘진 않은데 그 글라이드에서 만든 거랑 맛이 좀 비슷하거든요? 가격은 훨씬 비싼데. 자, 이번에 요 밥도 같이 한번 먹어봐야죠. 전자레인지 2분 돌려왔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각에 들어있으면 뭔가 모르게 좀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오뚜기밥 햇반보다 얼마나 더 맛있길래 가격이 거의 두 배 이상이죠? 당연히 뭐 육안으로는 모르겠어요. 딱 밥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약간 묵은 밥 먹는 느낌? 솔직히 햇반보다 더 맛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햇반 사 먹어라. 그래도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또 이런 김치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핵 매운 김치. 종갓집에서 나온 건데 약간 실비김치 포지션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매콤하게 생겼죠? 요거 이제 흰쌀밥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김치 맛있네. 맵다 이거. 실비김치만큼 맵진 않고 그냥 일반 김치 맛인데 매워. 겁나 매워. 자, 그럼 밥을 요 한 숟가락씩 국물을 싹 피처링 해가지고. 이 국물들은 조금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네. 이게 밥이랑 딱 먹었을 때 라면 국물을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런 우리 즉석국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국물 떠먹는 느낌이다. 글쎄요, 제 기준에 맞는 고가라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돈 주고 다시 사먹으라 하면은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 고가라면으로 가려면 좀 더 뭔가 특출을 난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뭔가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인데, 이 정재 형님 요새 몸값 비쌀 텐데 이 돈이 뭐 다 글로 들어간 거.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고, 궁금한 면 요리 있으면 또 댓글 부탁드릴게요.